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엇갈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도 1%대 낙폭을 키워가면서 2,795선까지 내려왔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이 대형주, 특히 그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0.7% 지수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828선에 마무리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여전히 정치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권 1위의 이름을 올렸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로도 불릴 수 있는 친환경 관련주 CS윈드도 4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현대차 또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아갔는데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일단 시장에서는 호흡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 기관 쪽의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쪽에서 포스코 퓨처엄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 지금까지 조정이 이어졌던 2차전지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 상장했던 시프트업 4거래일 연속으로 가격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들이 대거 매수해주는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더라도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화장품 안에서도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는 VT 여전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긍정적인 신작 발표와 함께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넥슨게임즈 또한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섹터와 이슈 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흐름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DXVX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60% 넘는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먼저 부각을 받았던 펩트론 지난 한 달 동안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는 GLP-1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앞으로도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테마는 대선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나온 테마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차례 크게 불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테마주, 대표적으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우리바이오는 상한가 그대로 안착을 했고요. 에머리츠 오랜만에 14%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거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밀었던 만큼 관련주들 앞으로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8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부산산업도 20% 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번 한 주도 동일하게 변동성 해당 섹터가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해서 만들고 있는 미국의 3공장 본격적으로 멈춘다고 합니다. 이 얼티엠 셀즈, LG 엔솔과 GM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미국에서는 1공장과 2공장, 3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3공장에 대한 건설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생산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원래 같았으면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완료해야 됐지만 일단은 잠시 멈춰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고금리 현상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기
전기차 캐즘에 따른 속도 조절이다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죠. GM 같은 경우도 올해 전기차 생산을 5만 대가량 줄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증설하기 위한 공장을 만드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면 중단은 아닌 만큼 앞으로의 업황의 회복을 살피면서 건설을 다시금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는 25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미국 공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주들 금요일에 종가는 어떠했을지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만큼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LG 엔솔 지난주 3%대 장중에 가격 상승 보였고요. 또 다른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는 TCC 스틸도 3.4%의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공장에 대한 이번 공장 가동 소식이 오늘 관련 주가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보여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바이든은 바이, 그리고 해리스는 하이를 외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바이든이 남은 임기 동안은 대통령 의무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설문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79%는 만약 바이든이 사퇴하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투표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같은 민주당 안의 행보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라든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의 강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데 의견을 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미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관련주들, 수혜주들 한 차례 가격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먼저 변동성을 보여줬던 마리화나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종목 더 많이 있으니까 체크해보시고요. 박영선 전 장관과 관련된 관련주들도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남편이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라든가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주들 오늘 다시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되 지난주 금요일에 먼저 변동성이 나왔던 마리화나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었죠. 앞서 확인해 봤던 대로 우리바이오는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요. 에머리츠나 오성첨단 소재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전격 지지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만큼 오늘 관련주들 이 섹터단에서 테마단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죠.